그러니까 우리가 혈행에 약간의 이상이라도 생겼을 때 심장 쪽으로 갈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뇌 쪽으로 그쵸.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제가 어마무시해서 읽기도 정말 두려운데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안 그래도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겨울철보다도 네. 네. 여름에 나가잖아요. 오늘도 온도계가 30도를 넘었죠. 맞아, 너무 더워. 근데 사실은 제가 겉옷을 항상 챙겨 다니는 게 여름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밖에서 축축 늘어져요. 끈적끈적해요. 실내로 딱 들어가서 갑자기 추워. 자리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맞아. 진짜 몸이 바싹 움츠러들고요. 맞아, 맞아. 제가 겉에 셔츠 걸치고 바람막이 걸치고 자리 잘못 잡으면 안 되겠다. 에어컨 바람 안 닿는 자리로 가야지. 이게 사실 여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메가3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중 기능성 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평상시에 뭐 혈행 개선이라던가 혈중 중성 지질 개선 이거는 저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두 친구는 야 이거는 다른 데서 못 만나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정말 탄수화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흔들리십니까? 흔들리는 건 모두 다 지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부러 관리한다라고 먹기보다는 네. 진짜로 맛있어서 계속 찾게 되는 제품이거든요. 네. 자, 발포 타입으로 청량감과 시원함을 같이 챙긴 제품이에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포 타입으로 촤악 올라오죠. 네. 자, 이게 한 1, 2분만 지나면요. 완전히 컬러도 진짜 네. 레모네이드의 그 예쁜 청량한 느낌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네. 가끔 어떤 분이 저 말라보이는데 왜 먹냐고 하시는데 맛있잖아요. 맛있어서 먹는 데다가 마르다고 몸매가 예쁜 거 아니잖아요. 체지방 아시잖아요. 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쉽게. 네. 진짜 맛있어서 드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분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 그냥 저희 생수에 파는 거기 때문에 물 많이 드셔 주세요, 같이.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그나마 요 정도라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유. 네. 말씀드렸죠.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건강 기능 식품. 왜 그런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